돈 버는 농사, 풍족한 농사, 바이오 플랜. 영농제도 전문 바이오 플랜의 농사정보 채널입니다. 바이오 플랜, 바풀TV.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식입니다. 지금 배추농사 경력은 지금 금년에 34년째 배추농사 짓고 있고요. 지금 금년에 그 재배 면적은 2만 2천 평 지금 배추가 심겨져 있습니다. 금년 같은 해는 유례 없는 이제 긴 장마, 그다음에 잦은 태풍,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았죠. 피해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왔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장마다 보니까 고온은 덜 받은 현상이 나타났고요. 다만 이제 그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채소, 배추나 무,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었고, 그다음에 결국이 또 수확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잦은 태풍 때문에 농민들이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액토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서부터 이제 시범포 식으로 이제 좀 사용을 했고요. 금년에도 액토신을 한 2,000평 정도는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액토신 과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금년에 한 10가지 품종 정도는 실험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액토신 같은 경우에 뭐 뿌리 발근력이라든가, 그 다음에 좀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19년도부터 저도 이제 2년차 이제 이 액토신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금년 같이 이렇게 강수량이 많고 악조건인데도 액토신을 쓴 밭 쪽에서는 확실히 그 뿌리 내밀림이라든가, 그 다음에 그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덜하게 나타났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땅이 살아있다라면은 어떤 품종을 심어도 물건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토양 개량 제품, 너무 관행 농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, 특히나 액토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출시가 될 때는 한번 농가들도 그 회사나 또 제품을 좀 믿고 좀 실험 재배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토양 개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또 빨리 그 우리 농업이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액토신 과립 화이팅!